네, 최근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 교수님은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아주 적극적으로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대토론에도 기획하시고요. 네, 성명도 막 내시고. 예. 네. 학회들이 함께하는. 이거 갖고 나오신데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이거 지금 제출한 거. 제출하신. 예. 예. 전국 13개 학회 대표들이 가지고 간 내용입니다. 네. 우리 조성실 대표님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어떤 겁니까? 네, 저희 6월 11일에 새롭게 창립된 네. 신생피 영리 단체고요. 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겪고 있는 보육이나 노동 관련된 이슈들을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또 사회적으로 엄마들 겪고 있는 뭐 혐오나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직접 정치로 해결하길 요구하고자 모인 단체입니다. 나가서는 돌봄 주체로서 겪게 되는 생물학적 엄마뿐만 아니라 각 단위의 돌봄 주체 그리고 그게 사각지대로 또 놓여 있는 여러 돌봄의 역할들을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고 또 사회적 모성으로서 새롭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주로 뭐 이제 서 교수님을 처음 보신 거네요? 우리가 여러 네. 모임에서 이제 두 번째인가요? 그래요? 네. 국회 테러를 왜냐하면 이런 모임들에서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주로 뭐 그럼 관련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정당을 만나거나 뭐 민원을 넣거나 네. 뭐 관련 부처에 대해서 항의한 그런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현재 저희가 국회 앞에서 칼퇴근법 통과와 또 보육추경 관련된 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지지난주에 가졌고요. 네. 또 그리고 광화문 1번가에 엄마들의 10대 요구안이라고 해서 보육 5가지, 노동 5가지의 요구안을 또 전달하는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가졌고 향후에도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루트를 통해서 엄마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네. 또 그런 조율하는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700분이죠? 저희가 이제 창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식적으로 그치요. 회원 받고 있는 단계는 아주 짧고요. 근데 현재 예, 페이스북 카페를 기준으로 해서는 한 700여 분 정도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늘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이제 두 분 모신 거는요. 결국 이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 통합 문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느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려고 오셨습니다. 먼저 그 교수님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요. 네. 간단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네.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네. 어린이집은 네. 우선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네. 종이를 보이고 원칙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치원은 3, 5세 네. 유아를 대상을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네. 부처가 보육복지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는 그런 다른 부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네. 또 교사 자격이라든지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네. 엄마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부분이 또 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왜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느냐 네. 이것 때문에 뭐 예산 문제 된다 안 된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보육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전쟁이 나고 그 이전서부터 네.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동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사복지적인 역사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유치원은 좀 더 이제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립 부모님들이 출발된 것이니까 조금 출발에서부터는 달라졌죠. 그 오래된 얘기인데. 1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다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무슨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특별한 층의 요구를 위한 그런 서비스 나기 때문에 유보 통합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국민적인 그 합의에 이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렇죠.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네. 피해를 주고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혼선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아주 중복 뭐 낭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진 20년 넘게
함께 굉장히 토론해서 이제는 거의 뭐 지금도 시행돼서 통합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네. 많고요. 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실 대표님께서는 지금 뭐 아기 엄마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5살 10개월 아, 아이 둘 어린이집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현재는 어린이집 보내고 있지 않고요. 네. 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육의 특수성 자체가 교육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해서 품앗이 공동육아 형태로 어, 준비해서 엄마들이 같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진행하는데 어, 오늘 의제랑은 뭐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국가보육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정부에서도 많이 내세우고 그래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보육의 형태가 교수님 아시다시피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엄마들도 있고 그리고 또 품앗이 같은 형태로 또 새롭게 마을육아 같은 형태를 시도하는 엄마들이 꽤 많이 그룹으로 생기고 있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법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도 어, 이제 엄마들이 혼선을 줄이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버라이어티를 많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되 다양한 형태의 보육 시스템이 네, 법이나 제도로 갖춰져 갈 필요가 있다고. 주 대표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논제로 다루고 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 이 문제뿐만이 네, 아니라 중요하지만 하지만 네.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다변화된 나타난 현상까지도 네, 고려를 그렇죠. 해야 된다고 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그 논제는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네, 문제니까요. 네. 어, 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어, 이렇게. 그러면 1997년, 8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이 돼 간다는 주제고요. 예. 또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이 두 주제를 통합, 이 유보를 통합을 위해서 국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를 만들기도 했고, 네. 지금까지 12년 넘게 이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박근혜 정부 이르러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서 어, 지금까지 뭐 엄청난 재정과 이 연구비를 붓고 또 많은 전문가나 학계나 부모님 토론회 등으로 해서 상당 부분을 많이 진척시켜 왔죠. 그 과정의 하나가 누리 과정이라는 공통 과정을 또 시행하게 된 것이기도 아, 그 하고요. 그 하나의 일련 과정 속에서 누리 과정이 나온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같은 그 교육 과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것도 하나의 유바 통합의 과정인 것이죠. 네. 그런데 네. 완전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회계를 한다든지 이 누리 과정이라는 사실은 지금 7월부터는 네. 평가 인증의 지표가 통일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남은 것은 교사 자격 제도 체계를 통일하는 것. 와. 그리고 뭐 또 이제 나아간다면 그래요? 부처 통합이 있겠죠. 근데 사실 교사 자격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어릴집 근무하는 교사나 여기 교사는 그만큼 적절한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가닥을 잡았고 연구도 나오고 해서 당장 어, 자격은 이렇게 갖춰라 하면 대학은 그런 과목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서 그런 교사를 양성할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 시행하면 됩니다. 아, 많이 진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 조 대표님 느끼시는 어떠세요? 이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게 통합이 돼야 된다. 행정적으로라나 여러 가지. 뭐 교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도 따로따로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게 낫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이라는 단어나 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에는 사실 학계나 전문가들 중심으로 어, 이루어졌던 논의나 그 사안들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2013년도에 처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유보통합 추진위 같은 게 생기고 나서 한참 뭐 학부모 서포터즈를 뭐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되게 단발성으로 느껴지는 수준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대외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그런 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또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해봐도 2013년 이후에는 간간이 그냥 기사가 나올 뿐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어디로 보내든지 가까운 데로 평균적인 질이 통일되어 있는 기관을 보내기를 부모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아이의 보육 문제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그리고 일가정 양립, 부모의 이런 것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라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촉구되고 또 완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에 네. 여러 가지의
그 논의와 그리고 진행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막바지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남은 건 이제 교사 자격 체계 문제라든가 네. 디테일한 부분이 남았다 그러시는 네.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죠. 네.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까? 어떻게 뭐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요 근래에 와서 아주 네. 굉장히 혼란에 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문재인 정부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보육에서 유보통합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는 정책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만 그것을 공약을 내걸었을 때 또 너무 논란을 일으켜서 이게 대선의 선거에 차질이 있을까 그래서 일단 작전상 그런 걸 덜 내놓고 있다 이런 정도를 듣고 있었어요. 그 작전상 그게 내놓은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그 안철수 의원께서 그 저희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가서 이제 뭐 그 문제였던 거. 단체 가서. 예, 그러시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지난 6월 11일인가요? 네. 그때 그 유보 토론, 끝장 토론 네. 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이네요, 바로. 예, 그래서 저희는 아, 유보 토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끝장 토론인 줄 알았는데 네. 그때 나온 그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하는 토론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저기 여러 가지 그 정리된 발표를 볼 때 유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갑자기 그 사회 서비스 공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사회 서비스 공단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이런 각종 돌봄 노동자를 함께 포함해서 하는 그걸 관리하는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전국 아동학이나 보육 관련 학계들은 아주 대단히 놀란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지경인. 왜냐하면 그 공약에도 없었고 이 보육계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복지공약에는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공약 들여다보고 이렇게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인가 이제 저희들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회서비스 공단에 이 보육교사를 편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우려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칸막이 행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만연화돼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부처 통합이 되게 앞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셨는데 사회서비스 공단의 문제는 사실 복지부 산하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일반 직종과 생각했을 때도 굉장한 강노동이고 중노동인데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교사 처우 직접적인 그 급여의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엄마들이 왜 선호하냐.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선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아이들을 더 맡길 수 있고 관리 감독이 좀 더 잘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까지도 공단 산하에서 좀 더 질 좋은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오게 되는 서비스의 질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그게 이제 허구인 거예요.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을 뭐 관리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보육교사를 정말 제대로 된 이미 보육교사는 법정을 이미 보육교직안을 법률적으로 정해진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급여를 주라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표준 보육비나 이런 그 부분에서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기간 노동에 비해서 너무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 서비스 공단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률 전달 체계를 통해서도 정부가 거기다 재정을 투자하고 정책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그분들은 우리 보육교직원들은 전문직 교사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쓸데없이 왜 공단을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내고 해가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들과 또 국정기획자문이나 이런 데 끝장토론도 좀 시도하셨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큰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병행하면서 사회서비스 공단의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꼭 이렇게 다른 돌봄 노동자들과 어떤 그 전문 직종으로서의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직접 고용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노동자와 시정 차원의 문제가 갈등이 깊이 있었지만 꽤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또 제3자가 또 중재하는 방안으로 다산콜 재단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계약이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또 노동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사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보육교사가 편입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유보 통합의 논란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온 어떤 행정적인 이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같이 피해는 학부모와 또 아동들에게 유보통합이 지연된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튀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네.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 두 부분들을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일괄 총괄 관리하겠다 이런 네, 거죠? 거죠. 교사도 결국은 거기서 다 양성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거는 정말 나라의 어린이집 하나를 또는 교직원 하나를 한 사람을 키우는 거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 착득된 전문성의 분야이잖아요. 네. 저희는 사회서비스 공단에 관한 얘기를 보육계에서 한 번도 우리하고 얘기한 바도 전혀 없고요. 전혀 없이 나왔다. 예, 유보통 끝장토론 할 때도 그야말로 사회복지학계 몇몇 교수들이 선거 공약을 만들고 하는 데서 더 불거져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하여튼 어디서 통합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해나가고 교사의 질을 양성시키면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질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가 이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와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요. 거기서 보육서비스 지원센터인가 하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이지 서울시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엄청난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어서 왜 거기가 전문성도 없으면서 보육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면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하는 굉장히 잘못된 사례인데 그걸 성공 사례로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게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우리 대표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셨던 그 유보통합 끝장토론 관련해서 사실 기사가 나오기로는 학부모나 관련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당일 이제 브리핑된 자료를 보니까 기획재정부라든지 그냥 주요 부처의 산하 공무원들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였더라고요. 저희가 10대 요구한 광화문 1번가에 제안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보통합에 대한 5년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지난 국정기획자문이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특위로 진행해왔던 부분도 뭘 해왔는지 전혀 깜깜이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고 진행할 수 있고. 당연히 정보를 지금 이제 정보가 인수받았으니 정보를 보면 되고요. 그 끝장토론 거기서도 보육계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계 인사가 보육계 대표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 한번 두 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러다 끝장토론하다가 방송 시간이 다 돼왔고요. 네. 하여튼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고 또 정리를 또 새 정부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건 맞다. 네. 그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서영숙 교수 그리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시민의 뉴스를 전하는 유영화의 시시각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